이거를 뭐 어떤 거 어떻게 활용할까요? 자, 요거를 갖다 이제 활용을 할 때 네. 저는 다 돼. 조림이고 뭐고 다 돼요. 어. 뭐 두부조림, 뭐 두부조림, 모조림, 모조림 뭐 저는 이거로 저 돼지 등뼈, 감자조림도 돼요. 돼지 등뼈, 그 감자탕도 끓여서 먹어요. 감자탕도 괜찮고. 예, 예, 다 돼요. 요거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 여기 보면 집밥의 여왕이니까 밑반찬이잖아요. 그래서 네. 급하게 얘가 하나 딱 있다. 그러면 냉장고에서 딱 꺼내서 그냥 딱 넣고 저는 뱅어포를 준비했어요. 아, 뱅어포, 뱅어포. 예. 아, 뱅어포. 이 뱅어포가 원래 좀 짭짜름하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얘는 그냥 뭔가를 그냥 이 고추장으로 하면 짜죠. 더 짜죠. 근데 얘는 짜지지 않아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붙여줘요. 깊은 맛이 아시잖아요. 어머니들 뱅어포 처음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. 예, 예, 예. 아, 뱅어포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뱅어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. 그 다음에 한 게 여기 뭐냐면 들기름이나 참기름이나 뭐 원하시는 취향에 맞춰서 살짝 앞뒤로 구워주시잖아요. 그래갖고 잘라서 드시면 얘 자체가 맛있겠다. 단맛이 기분 좋게 단맛 그렇게 할 거예요. 좋게. 예, 그 제가 이거를 살짝만 이렇게 해서 놓은 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예. 이거는 길게도 할 필요 없어요.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올려주세요. 이거는 황태 있죠. 예. 황태 이렇게 어디 저 설악산 같은데 가면 황태 이렇게 찢어놓은 것들 있잖아요. 황태 포. 개들을 사다가 그냥 물에다 살짝 담갔다가 살짝 짜세요. 물을 꽉 짜. 그래갖고 개에다가 이 양념을 발라서 후라이팬에다 한번 훅 한 다음에 해서 드시면 황태구이처럼 구세요. 그럼 예술이에요. 맛이. 만능 떡볶이 양념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요리가 정말 많네요. 배고퍼 맛을 내야 돼. 배고퍼 이거 보니까 우리 남편 생각은 안 해. 또 이거 술안주로 최고거든. 이게. 각 재료들이 숨겨져 있는데 합쳐지면 오케스트라 같은 느낌. 아, 아 표현. 어 표현 좋았어요. 저 작사가예요. 아, 진짜 맛있어. 집밥에서 이 양념 하나만 제대로 만들 줄 알아도 이게 무궁무진하게 막 그냥 퍼지는 거잖아요. 이거를 만들어가지고요. 한 달 두 달 숙성시켜가지고 계속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그때그때 꺼내서 용도에 따라서 무쳐 먹거나 볶아 먹으면 진짜 최고예요. 네. 그러니까 오늘 세 분의 공통점은 하나예요. 양념장을 제대로 하나 해서 여러 가지를 파생시키는. 그렇죠. 네. 아, 최고예요. 이것저것만 들어. 네. 자, 하나. 너무 다 이것만 해가지고 네. 이게 시청자분들이 다 너무 이것만. 근데 꼭 내 것만 그러는 거래. 솔직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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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경혜 씨 음식 하나, 둘, 셋. 짠. 아, 네. 아, 네.